이번 호 저희의 더뉴 패러다임, 저희 잡지입니다. 나중에 이뉴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구독하지 않, 않으시는 분은 mpknet.org나 von.news로 들어가시면 어 기사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보실 분은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그 구독료를 내 주시고 또 회원 가입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구독 신청은 010-4040-1799입니다. 어 저희는 이더북 페르다임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 이 작은 잡지 하나가 사실은 한국에서 나오는 최고의 어 지성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이념 공동체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저희가 헤드를 잡았고요. 어, 첫 번째 실은 글이 아프간 사태의 교훈 어, 신분과 종족을 넘어 자유인들의 공화국 건설해야 어, 이것을 첫 이제 기고문으로 했는데 어, 제 이름으로 나간 기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 제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에게 면밀하게 듣고, 어, 거의 대피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지식은 저도 잘 모르는 지식이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아프간 사태에 대한 모든 아티클보다 더 좋은 아티클이다. 자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북이나 저희 VN 커뮤니티에도 이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줄을 그어가면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을 가진 나, 가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확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20년의 동맹이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어 저는 이 이번에 그이 글을 내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탈레반을 어, 대항했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어, 공산주의도 있었다. 공산 정권이 등장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공산 정권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싸움은좀 하고 무너졌다. 지금 이 가니 대통령의 그 친미로 알려져 있는 친미 간이 대통령의 이 정권처럼 이렇게 정말 허무개그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국의 이 정권이 어뭐 자유민주주의 또는 친서방 친미국 이 정권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프간 간이 정권 아 아프간 중앙 정부보다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강력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결단을 내리면 빠른 시간에 강력해질 것이다. 이번에 여러분, 그 아프간 사태의 교훈 이 글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 사진은 어,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어, 곳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공항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 사진은 공항에 아예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아프가니스탄 카페트 싸서 주로 먹고 사는데, 어, 아예 진을 치고 있죠. 공항들마다, 미국 워싱턴 공항도 지금 이렇답니다. 지금 한국에도 몇백 명이 들어왔는데, 어, 예전에 보트를 타고 흩어졌던 베트남 사람들처럼, 어, 여기는 주로 내륙이기 때문에, 어, 공항을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제부로 이제 미국과 그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 하, 어떻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탈레반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도 한번 보십시오. 어,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싫었는데, 이번에 로이킴이... 어, 팔로드 파티를 어떻게 발견했나? 아주 쭉 기술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팔로드 파티가 괴담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괴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선거를, 다, 그 모든 증거를 다 인멸해도 이 증거는 절대로 인멸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로드 파티는 이렇게 발견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바로 이 어, 선거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를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까요? 어, 중앙선관위 통계 속에서 발견한 한달 반을 뭐 모래에서 바, 바늘 찾듯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찾은 이 선관위 통계에서 찾은 이팔로드 어, 파티는 선관위가 모든 자료를 심지어는 투표지까지 모두 인멸을 해도 절대로 인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 통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이 들어가면 은어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 종로구 서귀포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앞에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루틴으로 쓰고 있는 사실은 번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로구가 1번, 중구, 성동구, 갑이 2번, 그리고 끝에 가장 먼 거리, 정치 1번지, 원표가 있는 곳, 원표가 있는 곳이 종로구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바로 이 원표 가까이 있는데, 원표가 있는 여기서 시작해서 지리적으로 이 원표로부터 가장 먼 곳, 어 그 서귀포를 번호를 매겨서 253개 이렇게 매깁니다. 어, 이번 선거가 특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253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낸 것입니다. 이것도 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은 이 팔로우드 파티라는 이 해커의 지문이 어떻게 찾아졌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제가 이것은 로이킴이 쓴 글을 다시, 리얼 라이팅, 다시 썼기 때문에, 어, 한결 쓰기, 그 읽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어, 구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 저희 홈피를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 어, 이제 국투본에, 그사1 5 부정상국 국투본에 성명서가 있습니다. 불법 이조되어서 투입된 표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즉각 실시해라. 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졌죠? 지금, 검찰도 사라졌고, 선관이 사라졌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이,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어, 대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이, 반역자들이 점령한 그런 일종의 적치하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어, 이 기사는, 다음에 있는 이 인터뷰 기사는, 어, 제가 다시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슬펐는데요. 어, 작년 9월 6일에 돌아가신 신속을, 그 어, 신속을 목사님, 소천이 일주기를 맞아서 제가 어, 살아계실 때 2019년에 했던 인터뷰, 추모, 추모 인터뷰를 어,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인터뷰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힘들 때 웃음을 주시고, 더 힘들 때 몸을 바쳐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신 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 제가 인터뷰할 때는 코미디언에서 나라의 목숨 건, 목숨 건 애국 운동가로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인터뷰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은 나중에 어, 그 홈피를 통해서 읽으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mpk.org.net 또는 von.news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어, 제가 이제 오늘 먼저 그 저희 이 뉴패러다임 mp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기사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사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유공자 호소인, 미국, 민주유공자 호소인들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세울 때, 어, 저희 회원이시기도 하지만, 어, 남원, 원래 이분은 전북대 의대를 나오신 의사선생님이고, 지금 남원의 지리산 밑에서 그 병원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홍성주 원장님이 대전에서 이그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외치는 연설문을, 어,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의대를 제때 저, 어, 졸업도 못하신 운동권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또 거기다가 어, 소위 말하는 그 호남뿐이지만 너무나 애국자십니다 눈물이 정말 납니다 이분은 지금 소위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은 민주유공자가 아니다 민주유공자 호소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숙소, 숙소, 숙소가 곧 응접실인데, 거기는 저렇게 나무 판때기 위에 다 저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어, 저는 이분의 숙소의 응접실이죠. 어, 그 가끔 이렇게 찾아뵙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적어 놨습니다. 좀 희미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누구나 인권이 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유공자 호소인이고,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 그리고 어, 넥타이 부대 그리고 그들과 어, 협력을 결국 해, 선택을 해준 전두환, 노태우, 어, 이들의 결단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성취였다. 이런 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호남 애국자가 진짜 애국자다. 이분은. 어,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어, 그 전남 남원, 전북 남원의 그 병원의 꼭대기에 혼자 가서, 어, 프랜카드를, 이렇게 배너를, 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크게 붙이신 분입니다. 음,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어, 호남 사람들 요즘에 많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지만, 어, 그곳에 있는 애국자들은 정말 또 투쟁하는 애국자입니다. 어, 소수로서. 참 눈물 나는데, 어, 홍성주 선생님의 이 글을 제가 미리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이것을 잊어버리면 도저히 지금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글을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어, 제가 마지막에 그 편집자의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일탈도 참아내야 하나. 이렇게 썼어요. 참 많이 참는데 대부분의 일탈도 참아내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저희가 편집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글을 많이 정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어, 아프간 사태에 대한 그 전문가, 사실은 인터뷰 결과죠. 그리고 어, 로이 킴. 어, 제가 뭐 이번에는 글 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긴 했지만 그 주, 어, 제 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어,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편집실에서는 전 아름들은 울분을 통합니다. 여기 소위 배추잎 투표지라는 것 이것은 어, 이름은 제가 붙인 거죠.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 이름이 참 평범한 제 이름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어, 다른 어떤 것보다 배추잎 투표지 명명자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추. 배, 배추잎 투표지를 명명하게 된 것은 그것을 잘 이렇게 그려준 우리 디자이너님이 있으시죠. 그분이 어, 도태우 변호사님의 이런 그 증언을 듣고 그린 일이, 어, 그 배추잎 투표지를 보니까, 색깔을 보니까 배추잎이 연상이 돼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번에 법원이 발표한 검증 조를 조서를 참고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실물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등사도 사실 합법적으로 등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등사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등사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사진도 다 지워버리고, 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닌, 어, 점령자들의 야만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사초를 제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그 배춘일 투표지를 원본에 가깝게 그렸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충격적이죠. 이것은 사실은 프린트로 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가 섞여서 나왔는데 삼겹으로 어, 삼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나와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그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에서 어 사실은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 아예 드디어 이제 오늘 등사를 해 왔네요 왜냐하면 이미 다 실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오늘 이동환 변호사가 등사를 해 왔답니다 어쨌든 지금. 실물이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가, 그리고 성관위에서 이것을 재현을 해야 됩니다. 재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두 달째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일단은 그, 뭐, 대, 대추님 투표지는 그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등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사실 등사를 안 해와도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실물과 가깝게 그렸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배추님 투표지는 지금 됐습니다.